볶음면. 강원도 화천의 아침은 상쾌하고 조용합니다.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닭소리도 듣기 좋습니다. 양파와 버섯은 불닭볶음면과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. 다진 마늘과 양파, 버섯을 팬에 살짝 볶아주고 생크림을 부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끓인 라면을 올리고 잘 섞어줍니다. 양념 소스를 넣고 이어서 가루 수프도 같이 넣고 잘 섞어줍니다. 그러면 완벽한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 완성됩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아 파슬리만 살짝 뿌려주면 완성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맛있는 소리. 오늘 저녁은 까르보 불닭 볶음면 각이네요.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받았던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멍 때리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. 자연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힐링이 됩니다. 산천새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